안녕하세요.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기까지 한 윤희입니다. 오늘부터 초보 드라이버인 저 윤희가 여러 신차들을 직접 타보고 아주 솔직한 리얼 시승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벌써부터 어떤 신차들을 타게 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차를 만나러 가시죠. 출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의 플래그십 세단 뉴 레전드입니다. 혼다의 신범준 팀장님 모시고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뉴 레전드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뉴 레전드는 보석을 형성한 주얼아이 LED 램프가 매우 고급스럽게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보시는 레이더 센서는 전면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안정성과 디자인을 매우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 하면 일단 기술력으로 너무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뉴 레전드에 탑재된 첨단 기술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뉴 레전드에 들어간 첨단 기술은 총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륜 정밀 조향 장치가 들어있는 PAWS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LED 헤드램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하이엔드 오디오인 크레일사의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PAWS라고 하는 4륜 정밀 조향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PAWS는 뒷바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정이 매우 용이하게 가능하고 민첩한 드라이브에 대한 조정이 가능함으로써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들었어요. 그럼 안전도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번에 출시한 레전드는 기존보다 차량을 대략 한 34.5km 정도를 더 경량화를 더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행 성능이 더욱더 향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차량에 대한 강판은 기존의 강판보다 더욱더 강하게 적용을 해서 동급 차량 대비는 매우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를 시켰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제가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